모세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 새 시대가 열렸어요. 여러분 2017년도는 그냥 끝나고 오늘 여호수아처럼 새 시대,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너는 이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일어나래요. 네가 일어나래요. 요단을 건너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게 이제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사명을 준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천사를 통해 일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그 계획에 동참하시고 부르시고 말씀 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뭐가 안 돼 우리를 쓰기 원하시고 얘기하고 그 자체가 행복이잖아요. 우리가 뭐가 안 돼 이렇게 부르시면서 말하기를 자 내가 모세의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 밟는 것을 다 내게 주었느니 여기서 약속을 했지만 믿음으로 발바닥을 밟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미 다 주었다는 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결제가 끝났어요.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이 뭡니까? 아무리 약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내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네 발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그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그나저 이브라엘까지 해적수 온 땅과 해지는 편 대입방에 너희 지경이 되리라. 어마어마한 넓은 땅을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한마디로 큰 꿈을 큰 약속을 주신 거지요.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이런 큰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전략이 뭡니까? 전략이 5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이거 끝나는 거예요. 모세의 능력은 열 가지 재앙 내리고 홍해를 갈랐잖아요. 근데 모세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문제는 함께. 여러분 금년 안에 다른 거 걱정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만 하면 되잖아요. 뭘 염려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면 되잖아요. 뭘 알아요? 뭘 걱정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동의하겠다 약속하시면서 이게 전략이에요. 다른 전략 없어요. 다른 방법 따지 마세요. 하나님 나와 임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느냐 나와 교제하고 있느냐 이게 최대의 문제예요. 아무리 세상이 잘 돼도 하나님과 떨어져 버리면 그건 실패예요. 당장은 잘 된 것 같지요? 무너져요.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조상의 명세를 일단 얻게 하리라. 여기서 자 하나님 하시면 우리가 할 일이 있대요. 함께하고 약속은 다 주는데 네 마음은 네가 알아서요. 어떻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할 수 없어요.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일찍되고 벌벌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하라. 그러면 땅을 얻게 하리라. 얻으라가 아니에요. 걱정 없어요. 네가 가면 내가 할게. 믿음으로 발로 받고 들어가 봐. 여러분요. 그래서 땅을 얻은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서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동행했다는 그 자체가 멋있는 인생이잖아요. 7절 다시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 번 또 강조합니다. 그리고 담대하라. 믿음은 담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의 주상의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한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차지하게 하겠대. 우리는 수동적이 언제나. 그러면서 뭐랍니까? 자, 이것은 너는 어디 형통하는데 믿음으로 가라. 담대하라. 그리고 함께한 조건은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이 내 인생을
주장하신다.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란가?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라. 이게 에너지 공급. 여러분 차 주유하지요? 기름 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배터리 충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심어주고 은혜를 심어주고 성령 역사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급하는 그 시간, 여러분 예배 시간, 말씀 묵상한 시간, 여기에 내 인생의 최대의 중요한 시간, 하나님 만남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에너지 공급이란 거예요. 여러분 금년 안에 걱정 없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아니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몰라.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냐. 그러니까 이게 최대의 관심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전선준 전원이 뽑아졌는가 소켓트가 빠졌는가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이게 제일 무서운 거. 여러분 아브라함도 똑같은 말이에요. 75세에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 친척을 떠나라는 거예요. 왜요? 안 좋지 말고 떠날 때 이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죠. 의지할 데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바라볼 수가 그 자체가 그냥 떠나는 거 지시할당이더라고. 어딘지 뭘 가고 떠나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가는 거지. 미리서 그 지역도 말 안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훈련은 뭔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사건이 다가옵니다. 그때그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사랑하면서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 나는 부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자체가 주님과 연합이고 하나 된 삶.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자,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그대로 자손에게 주었잖아요. 우리는요 아브라함 믿음이 더 좋아야 돼. 아브라함 못 봤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될지 우리는 보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보지 않아요. 그 약속 현재 우리는 실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한테 믿음이 적으면 쓰고 있어요? 더 좋읍시다. 아멘이죠. 아니 보고 있으면서 실제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눈으로 못, 그들은 아브라함 못 보고 살았어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금년 안에 승리해야 된대. 그러면 옛날 아브라함 여호수아 얘기가 아니고 오늘 내가 점령해야 할 가나안 땅은 무엇일까? 오늘 내가 이 말씀에 의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내 삶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가나안 땅 점령할 가나안 땅은 무엇이냐? 어디로 가야 되냐는 거예요. 어떤 일이 가나안 땅 점령하는 것이냐 이거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사명 가나안 땅 점령인데 오늘 내게 주신 사명 뭘까요? 한마디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 건데 오늘 하나님 나라 건설 영혼 구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시킨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이지 않겠어요? 각자 하나님이 그때그때 점령해야 할 사명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아브라함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대민족을 이루는 길이 바로 애굽에 먼저 가서 그래서 종살이 해서 국무총리 삼아야 그 다음에 70 그 가족 이주해갖고 430 동안에 300만 민족으로 이루는데 누가? 요셉 네가 개척에 그래 총리에 빡 줬습니까? 아니요 종살이 거기서 견뎌내봐 한번. 거기서 가정 총무였고 국무총리 되기 전에 가정 총무부터 잡아. 너 회사에서 먼저 인정받아봐. 네 정을 한번 일으켜봐. 함께함을 보았습니다. 다 의임했습니다. 너는 확실히 하나님 함께하구나. 불신자 앞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정말 함께한 그 인생은 멋있는 인생. 그게 멋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 가정의 모든 소유를 주관할 때부터 하나님의 복을 내리기 원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요셉이 주관할 때부터 오늘 그 교회에 누가 뭐 사역자가 누가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복이 왔습니까? 하나님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바르처의 유혹이 어찌 그 낙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단호히 끊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복받았습니까? 감옥에 갔죠. 오늘 또 감옥에 간 상황, 답답한 상황이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교제했기 때문에 신뢰 영적인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왕 꿈 그냥 해석이 된 게 아니에요. 그 두 장관부터 해석했어요. 떡국농가는 장 분명히 바로 당신 죽는다고. 왜요? 새들이 쪼아먹었거든. 마귀거든. 그리고 그 각종 냄새난 떡을 구워서 이건 절대로 세상 세속이에요. 근데 술국농가는 장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를 묶고 잔을 드렸다. 이건 십자가 피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 포도를 했기 때문에 당신이 산다고. 분명히 그냥 해석이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알았어요. 영적인 신앙 가졌어요. 감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한 그 삶이 얼마나 멋있냐고요. 오히려 감옥에 갔기 때문에 더 깊은 영적인 거. 감옥 때문에 요셉은 훌륭한 영성의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감옥 닫아지 마세요. 환경 닫아지 마세요. 그 환경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그 환경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손길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금방 왕이 올라갔는가요?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골리앗이에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담대히 사실은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해 왕의 사우되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자기가 왕 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다니 있을 수 없어. 뜨거운 그 사랑의 가슴이 불타오르기 때문에 뛰어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기고 나서 뭐 될까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주님에서 내 목숨 바친다더라도 죽는다도 가겠다는 거, 이걸 하나님 보셨어요. 저는 여기서 보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자, 다윗이 블레셋사람에게 이르되 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세상 무력이죠? 오늘 같으면 돈이에요, 돈.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자, 너는 네 힘으로 싸우지만 난 하나님의 영광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간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오늘 여호와께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자, 내가 잘 싸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손에 넘기시리니, 믿음의 고백이죠.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우와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 살아계시, 하나님 계속 하나님 바라본 걸 계속 알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 오늘 이렇게 계속 믿음의 고백하고 있는 거 보면, 사람이 말싸움이잖아요. 또 이 골리앗도 자기 신의 이름으로 저주해. 아, 우리가 언어가 얼마나 중요해. 잘 보세요. 이 순간요, 공중에서는 천사하고 마귀 붙었어요. 아세요? 지금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믿음 말하니까 천사가 돕고 저기도 악령이 돕고, 오늘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믿음의 고백 하시겠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 않아. 생각과 마음이 바꿔지 않은 사람은 복을 줄 수가 없고, 그런 사람 복을 줘봐야 빗나가요. 내 의식, 사고방식이 변화돼서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돼야지 아무리 복받은 못해요. 인간성이 안 됐고 인격이 안 됐고 영성은 정말 문제의 투성인 사람 많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출신이라고 팔아먹고, 나는 그분 도저히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우리 교회 당진 뭐 몇 달 지냈는가 가요.
그분이 11조 낸 기억도 없어요. 근데 목사, 여자 목사 돼갖고 우리 교회 이름 팔고 있어요. 속상해요. 누구랑 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한 말이 그럼 우리 교회 출신이 아닌데, 내가 볼 때는. 내 말은 그래서 여자 목사는 뭐 됐냐고요. 속상해요. 변화도 안 된 사람인데. 영인 사람도 아닌데. 물론 지금 판단하고 있지 않아요. 그 후로 얼마나 바뀌었는지 십몇 년 됐으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믿음의 사람이냐고 오늘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중요합니다. 삶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인격의 사람, 의리의 사람,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냐,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기면 못해요. 땅 많이 가지면 못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물맷돌을 던져서, 물맷돌 실력일까요? 온몸에 어린가 보러, 머리 투구 온몸에 다 던데.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능력은 정확하게 이 말을 명중해 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거 누구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싸움이에요. 마귀와 싸움이에요. 오늘 내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의 성령에 붙잡힌 가운데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멋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 살았냐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내가 점령할 가나안 땅은 요셉은 그 상황에서 점령해서 자기 사명의 자리에서 총리가 됐어요. 다윗은 그 자리에 그 상황에서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드렸어요. 내가 점령할 땅은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훈련의 장소이요. 영적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자 훈련, 독수리 훈련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금방 급조된 건 아니었어요. 모세의 시종을 써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40일 금식을 때 시내산에 따라다녔고 보호했고 호위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주인을 회사에서도 사부한테는 자기 사장을 잘 섬겨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안수해서 지혜의 심이 임하겠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오늘 또 무엇이 나를 변화시킬까요? 말씀이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로다. 말씀 묵상하고 즐거워하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실자 과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믿음의 뿌리가 시냇가에 심겨져야 됩니다. 여동할 거 없어요. 오늘 시냇가가 성령의 생수와는 우리 안디옥가 성령의 시냇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묵상하고 말씀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되면, 여러분이 성령과 말씀에 변화되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시고 아름답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전도서 인생에 대해서 말했는데 마지막 12장 끝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끝. 전도서 끝. 최후에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경외하고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 잘 되기 위해서 말씀 지킨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왜 세수가 되고 변질됩니까? 이 땅에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보고 알랑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하는 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한 걸 설득당해야 되잖아요. 마음은 정말 예배 시간 자체가 행복하고 말씀이 기쁘고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 점수에 의해서 카드를 끊어갖고 이렇게 해서 창구에서 요거 내주라고 이렇게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과 나와 아들과 부자와의 관계냐, 신랑과 신부의 관계냐고 묻고 있어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너무 좋아서 기뻐서 여러분이 헌신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 헌신도 좋아하지만 얼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얼만큼 주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한 가운데 내 심령이 움직이고 있냐고 주님 묻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켈란젤로 유명한 화가를 합니다. 그분의 스승이 참 훌륭했어요. 그분이 14살 때그 보롤토라는 그 스승 문화생에 들어갔습니다. 참 재능이 뛰어난 걸 보고 그리고 이 미켈란젤로를 두 군데를 구경시켰습니다. 한 군데는 술집이었어요. 앞에 좋은 조각이 있어요. 한 군데는 예배당이었어요. 아름다운 조각이 두개 있다. 자, 어떤 것이 더 아름답니? 어떤 것이 아름답니? 한 곳은 술집에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조각하고 한 곳은 성전을 위해서 된 것인데 너는 네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쓰겠느냐? 그때 14살 먹은 미켈란젤로가 세번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재능, 많은 능력을 가지고도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고 반드시 그 나라에 물을 것입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에 가난한 매우 점실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일하고 직장 출근인 모양이죠. 밤에 창고에 자기 연구실에서 연구에 몰두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는 온갖 기름 냄새, 부품 이것들이 다 늘어져 있어요. 그 아버지도 너는 뭐하고 있냐? 그 창고에서 그래서 뭐 실어먹어 뭐하고 만드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동네 사람만 다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한분 믿어준 사람이 있었어요. 당신은 꼭 성공할 거예요. 언젠가는 당신의 꿈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 부인이었어요. 말없이 램프에 불을 밝혀주고 그 추운 겨울에 꽁꽁 얼은 그 상황에서 같이 호흡 불어가면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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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에 몰두했는데 드디어 해냈어. 해냈어. 고요한 새벽 거리에 들리는 요란한 엔진 소리가 잠을 깼습니다. 엔진, 자동차 엔진. 가장 귀 자동차 엔진을 만든다는 것은 세계 역사의 획기적인 사건이 한 젊은 사람이 밤새 잠못 자고 계속 연구, 연구, 연구 몰두에다가 그가 바로 자동차가 만들어서 바퀴가 굴러간 가운데서 부부가 그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동생이 와! 뭐야, 말도 아니고. 아니, 쇳덩어리가 막 굴러가네, 계속. 그 젊은이가 바로 헨리 포드입니다. 포드, 우리 어렸을 때 포드 자동차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힘든 시기에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아내의 고마움 잊지 않는다. 내가 다시 태어난 다음 무엇이 되고 싶으냐 하는 말에 아내와 함께 할수 있다면 나는 무엇이 태어나도 상관하지 않다. 여러분, 자동차 만든 것보다 중요한 게 아내와 함께 하라만다면 다시 태어나도 뭘 하든지 관계하지 않다는 거. 아무리 어려운 일도 사랑한 아내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성공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가장 가까이 자기를 수고하고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배신자입니다. 변덕쟁이 됩니다. 인간이 안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점령해야 할 것은 뭘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데 사신 남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행복이 되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 인생에 정말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뻐 찬양하면서 바울처럼 감옥에서 참여하고 있는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의 사람, 성령의 능력의 사람이지 않겠어요? 내가 점령할 가나안 땅이요, 내 가정에서 부부간에 사랑하고 섬기고 사는 것이에요. 회사에서 사장이 인정받고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아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눈가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약한 사람들 많이 있으면 강한 사람은 가면 은근히 기뻐요. 동창 모임, 좀 괜찮은 사람들 옵니다. 아주 못된 사람, 안된 사람은 부끄러운 게안 와요. 딱 가서 보니까, 다 내가 제일 돈 많네? 내가 제일 높이 됐네? 으쓱 쳐다보면서 은근히 기뻐. 그 속성이 저에게도 있고 우리 안에 있어요. 아십니까? 어제 제가 밤에 야곱 얘기했잖아요. 지 목숨살 처자식 앞에 놓고 야복 안 걷는다고. 그 더러운 죄의 속성이 그 원수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 때문에 피 흘려야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원수가 다른 데인지 아세요? 이중적격이에요. 외식이에요. 가난한 자가 연약한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내가 도와주고 기뻐요? 내가 도와주고 나 기뻐. 내가 성공했어, 이제. 나눠주고 나 기뻐. 기쁘냐? 너 기뻐? 그게 기쁘냐? 그 사람의 눈물을 같이 울어주지도 못한 것이 무엇이 기뻐? 이 세속적인 인간들아. 그래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종이 되어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섬기는 마음이 있고 종의 마음이 있으면 그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에요. 오늘 변화는 뭡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할 목표가 어딥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내가 주와 선생 되어 너희 발을 씻겨,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는데, 우리가 왜못 씻어준지요? 발에 때 있다고 얼마나 말하기 좋아하니, 나부터 그래요. 너희가 서로 발을 씻으라. 우리 교회 부흥이에요? 이말 한마디면 끝나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해서 발 씻을 수 있으면 되겠고, 여러분 발만 씻으면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오면 행복하고, 나를 발 씻었는데 왜안 옵니까? 왜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발 씻어준 데에 떨어져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외식자들이 주님과는 전혀 거리가 있었어요. 자, 한 번에 예수님의 회당에 들어갔는데 한편 선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안식일 병 고친가 보자 안 보자 하고 지금 엿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야 안식일에 성을 행한 것과 생명을 구하는 거 죽이는 거 어느 것이 옳으냐? 저희가 잠잠하거늘. 자, 그렇게 찔러 말해도 회개하는 것 잠잠하는데 저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주님께서 탄식을 해요. 근심하시고. 네 손을 내밀라 곧 손이 회복됐어요. 오늘 여기서 뭡니까? 저들은 안식일을 지킨가 안 지킨가는 그 법의 문자에 매여 있어요. 예수님은 그 손마른 사람 볼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 마음에 긍휼한 마음, 자비한 마음, 사랑한 마음, 안쓰러운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있는데. 율법의 정신이 뭔지도 모르고 법 테두리 안에 갇혀가지고 있는 인생들, 그들이 박사학위 논문도 딸수 있어요. 그에 대해 많은 교회들이 속고 있어요.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아무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내 마음이 완악하고 냉랭하고 둔감한 내 모습이 아닌가. 내가 듣단 사랑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긍휼한 마음이 없어요. 냉정해요. 오늘 교회들이 그런 모습이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관용과 사랑과 넓은 마음이 있습니까? 신앙의 진정한 본질이 뭘까? 진정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뭘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겼다더니 그 당시 최대의 에베소 교회가 없어지고 말았어요. 오늘 주님은 뭘 원하는가? 네 가슴에 따뜻함이냐 사랑이냐고 묻고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목사님은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이었던가 봐요. 갑자기
친구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사모님이 뒤집을 것 없어서 급히 슈퍼에 가가지고 콜라를 사고 과자를 사가지고 가져와서 뒤집은데 목사님 화를 내기셔요. 당신 주일날 밤에 사 주일날 돈 사사 그리고 건설을 치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자,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옵니다. 저도 주일날 참 물건 사면 안 되죠. 저도 어떤 때는 앞에 저 우리 집 가서 맞고 주일날은요, 오늘 주일인께요, 내일 계산할게요. 그게 그건데 주일날 가서 대접해, 강사 대접하고 주일날 계산하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마음 위안을까. 안 쓰고 싶어서. 근데 때로에 따라서 쓰고요, 또. 근데 오늘 그 가정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냉정하니 과연 주님이 뭘 원하실까 생각해요. 그래서 혈기 내고 엎어버리고 화를 내고 성질 냈어. 야, 너는 대단하다. 너는 거룩한 종이다. 잘했다 할까요? 뭐예요? 물론 안 쓰면 좋겠지만 그 상황에서 사모님이 콜라 한 병 사온 것이 그렇게 난리가 나야 됩니까? 과연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는 오불조불한 분인가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마음 중심은 그것 아니었어요. 자기가 뭐를 한 것도 아니에요. 손님 대접에게서 사랑하기 위해서 한 것 가지고도 용납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봐야죠. 저는 무엇이 잘했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성경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제가 이런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어떤 분이 왜 카페 주위를 안 팔았습니다. 그런 말도 들었어요. 저는 카페 팔고 그런 차원 이야기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 천 원씩 파는데 뭐 장사는 아닌데 교제 장소인데 그냥 그만 줄 수 없잖아. 그냥 묵인했어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나 주일날 팔아자 그런 차원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중요한 것은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 너희들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도다. 더 큰 문제는 어디냐는 거예요. 고르반 사건도 똑같아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려고 핑계대고 있는 고르반인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봐요. 사랑으로 품을 수 있었고 사모에게 성질 내지 말고 그래 화를 내갖고 문제 해결이 될 것도 아닌데 아 그래 평상시 우리 냉장고에 가득 좀 차 있으면 저런 일 없었지. 내가 가난한 목표니까 워낙 바닥에 무엇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너 그렇게 마음고 사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벌 줄까요? 콜라 샀다고 벌 줄까요? 오늘 품지 못한 내 오불조불한 마음. 저는 어느 목사 얘기 책에서 듣는 얘기인데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나 원칙주의자고 아무것도 안 갖고 혈기 내고 성질 내는지 몰라요. 율법주의. 저는 유교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아버지한테 너는 함양박씨 청백육과 17대 손이다. 그럼 얼마나 세뇌되게 갖고 양반상금 얘기만 하도 듣고 자라가지고 그것이 내 신앙의 기본이 되어가지고 저 상당히 율법적이었어요. 저는 내가 아내를 행복해 줬을까 열심히 뛰고 달려왔는데 그 사람 행복이 없었더라고요. 나는 절하고 금식하고 내가 이만큼 열정했으면 됐다고 했는데 기쁘지 않았더라고요. 고수가 아니더라고요. 진정한 고수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지금 날마다 회개하면서 내가 나이를 어디로 먹었는가 날마다 생각을 해요. 내가 우리 성도 정말 행복한 목회를 이해할 수 없었고 왜 이렇게 고집만 했고 힘들게 했을까 많이 생각을 해요. 진정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완성했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만이 피어나줍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이 성령의 능력이고 사랑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사랑이 하나님이셔요.
한가르는 지방 소도시에 여러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칭 리스트의 제자라고 소문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리스트는 당시 유명한 작곡가였고 그 소도시에서는 그의 제자를 만나는 것도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 피아니스트는 여기저기서 공공 모임에 다니면서 그 소도시에서 유명한 인사가 됐어요. 아, 리스트 제자. 아, 피아니스트 대단하대. 훌륭해. 와, 그리고 이름도 좀 올리고 그래서 좀 수익도 얻고 그런 자리에 있는데 한 번은 그 여러 피아니스트가 이제 그 불우 아동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자선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세계적인 작곡가 리스트 제자 그래갖고 그 리스트 팔아가지고 계속 광고를 붙이고 자 그런 상황이었을 때 마침 리스트가 하필 그 도시를 방문했어요. 호텔에 들어갔더니 종업원이 아이고 훌륭한 리스트 선생님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당신의 제자가 지금 음악회를 열어요? 그 제자 이름까지 되니까 그래요? 근데 리스트가 기억이 없는 여자 이름이에요. 그래? 참 잘 됐네요. 나 한번 가보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여자 피아니스트는 금방 소문이 돌아서요. 아이고 진짜 리스트가 그 도시 와버렸단 거. 삽시간 딱 퍼져버렸어요.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어요. 밤잠을 못 잡니다. 스승 제자도 아닌 사람이 스승 이름 팔아먹고 자기 이름 막 높여갖고 그래서 그 여러 피아니스트가 리스트가 묵고 있는 호텔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빕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의 고귀한 명성에 먹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죄를 고백합니다. 그 자선음악회를 열기로 한 장본인 알고 리스는 빙그레 웃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자선음악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 자선음악회를 취소하겠습니다. 벽보와 플래카드 다 떼어내겠습니다. 하면서 벌벌 떨고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아니, 이번 자선음악회를 취소하면 어떻게 돼요? 불우 아동도 계셨다면서요. 하, 선생님, 내가 나쁜 여자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막 엉엉 울립니다. 그때 여리스가 이 유르피아니스트를 잠깐 이뤄보세요. 그리고 호텔의 피아노에 좀 앉아보세요. 벌벌 떨고 있는데 자기 악보 하나 주면서 그 당시 헝가리 광시국이라는 걸 쳐보라고 자기도 쳐본 거 워낙 유명한 거라 그래서 탁 그랬더니 몇 가지 딱딱 지적해 줬어요. 이것만 고치면 더 훌륭하게 되겠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 내 제자요. 지금 나한테 배웠잖아요. 내 제자요. 당당하니 하세요. 아무 염려 말고 음악회를 계속하세요. 이 여러 피아니스트는 뜨거운 눈물을 줄 흐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합시다.
있습니다.